중앙선이 있네요.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자동차 가겠습니다.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네요. 3월 16일 날 가겠습니다. 저, 어이구, 뭐 소리가 나네. 예. 쭉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가 있네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를 네, 지나는데. 아이고. 뭐야, 뭐야. 뭐야? 참. 아니, 여기서. 예. 아이가 건너편에 뛰어나오네. 저차 지나가고, 저 차가 서 있네. 그죠? 요 참, 차가 서 저거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피할 수 있을까, 요, 저거? 요차 서. 예. 부딪혔어요. 어린이 것도 그죠? 예, 부딪혔어요. 아, 참. 사고 났어요. 저는 그, 아, 진짜 이건 솔직히 운전하신 분한테 책임 물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운전 잘못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 경찰의 결과는 접수는 참. 됐는데 경찰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참.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예. 저거 왕복 2차로 도로네 블박차 70%, 아이 30%라고 얘기했는데 보험사가 아니, 뛰어오는 것을 그, 안 보여주고 했나 보다. 그죠? 아니 예. 보고? 보고 이걸 블박차가 70% 잘못이라고 그런다는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없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운전 잘못 있다는 분이 4%? 호호.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맞은편에서 이제 중앙선 넘어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는 것 잘못 같기도 해요. 없다가 96, 잘못 있다가 예. 4%. 자, 아니, 뭘 어떻게 넘어와? 아까 중앙선? 자, 여기서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가는 거죠? 네. 이때 나오는데. 과연 이게 몇 메터 될까요? 아니 이게 뭐 아니, 이거, 속도 느리지 빠르지 5m 될까요? 않고 5m? 5m 조금 더 될까? 아니, 브레이크 잘 밟았고 저 여기서 예. 빠르지 않으니까. 아우 네. 예. 아니, 아마 여기 엄마가 있나 봐, 소리 지르는 거 아이고 보니까. 예. 이걸 어떻게 피하죠? 물리적으로는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피하면 힘들면 못 피하는 거지, 잘못이 없는 거지. 근데 이럴 때도 운전자 잘못이 있다는 분이 50분 중에 두 분이나 아마 계시다는 게 이게 그두 분은 도의적인 책임. 아니야. 도의적인 게 아니야. 도의적이고 법적인 책임이 과실이 아니지. 이거는 제가 잘못 누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전 잘못 있다, 없다, 잘못 있다는 두 분이나 계셨어요. 이거는, 진짜 그런 건지 잘못 누르신 건지 진짜 궁금해서요. 투표 다시 한번 시작. 한분또 계시네, 한 분. 잘못 있다. 네. 98%는 잘못 없다. 한 분은 2% 잘못 있다.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혹시라도 경찰에서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왜 웃었어? 또 잘못 눌렀다고 또, 치는데. 잘못 누르셨다고? 잘못 누르셨으면 자수하셨어요, 자수하셨어요. 자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또 다른 분이 또 잘못 누를까봐. 네, 결국은 제가 잘못 눌렀어요, 그러시네요. 그렇죠. 운전자 아무도 없죠. 혹시 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조사관께서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를 가해 차량으로, 가해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역시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꼭좀 알려주십시오. 그나저나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될 텐데, 운전자의 잘못 있고 그러니까요, 없고를 떠나서. 네. 그래서 아이들은요, 항상 손을 잡고 있든가 안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경찰관들도 이렇게 통고 처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 왜냐면 그 다만 분석을 좀잘 해가지고 속도라든지 그래서 이럴 때는 해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아마 제 해야죠. 생각에 이거 피해자가 꼬마애가 어린이가 피해자고요. 또 이제 그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정확히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조사관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깊이 있게 공단에 의뢰를 그렇지, 하고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결과를 내서 아마 그 범칙금 스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하게 될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도 블박차의 속도가 거의 여기 제한 속도가 얼마냐, 블박차 속도가 얼마냐, 그리고 블박차가 아이가 처음 보일 때가 언제쯤이었겠느냐,
그때 바로 멈췄으면 과연 피할 수 있느냐, 정지거나 되느냐, 안 되느냐, 회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서 도저히 못 피할 사고다. 그것도 운전자 잘못이 없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더라도, 불이권 하거나 또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를 하더라도 옆에다 운전자 잘못 없음이라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만약에 경찰에서 잘못이 조금은 있다. 차대 보행사고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즉결 심판 보내달라 그러십시오. 100%가 아까 한 분이 잘못 눌러서 그렇고요. 100%가 운전자 잘못 없다는 의견이었고 우리 둘도 이럴 때 운전자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의견입니다.